봄인데 사실은 요 사이가 가장 춥습니다. 날씨 때문이 아니라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나오시다가 요새 감기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요새 3월 말까지 아주 건강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물론 독감 예방주사, 폐렴 예방주사 다 맞으시겠지만 감기에 조심해 주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아마 대한민국도 같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을 모셔가지고 요새 상황과 관련된 말씀 또 부탁이 있을 것입니다. 우선 이 전교조 문제인데 이 전교조가 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애국단체, 특히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법적 조치도 취하고 했는데 이 정권 바뀌기 전에 이 법 외 노조로 만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다가 정권 바뀌면서 또 이게 애매해져 버렸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형사 고발은 이미 해놨습니다. 하나 더 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.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서명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앞장서서 이 투쟁하시는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이희범 집행위원장을 잠시 모시고 저간의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드니까 이 연판장을 돌릴 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이희범 여기 계십니까? 예, 여기 계십니까? 예.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